여러분이 한국사 고려 공부하시면서 안 해본 적이 없는 왕들 4명이거든요. 오늘 이 컨텐츠를 찍는 이유는 공부는 다들 하시는데 한두 개씩 빠지거나 나중에 시간 조금 흐르면 헷갈려요. 제대로 하자니 너무 아는 거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한두 개 빠지거나 헷갈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꼼꼼히 대신 빠르게. 빠르게 하되 암기 코드도 약간 억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매 왕마다 둬서 시험장에서 반드시 생각날 수 있는 작업으로 오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고려의 정말 중요한 왕, 고려 킹4입니다. 이것만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시면 웬만한 문제는 제 생각에 다 푼다고 저 확신합니다. 먼저 태조 왕건,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 빠뜨릴 수 없죠? 순서하고 상관없이 암기 코드에 맞게 배열해놨으니까 약간 헷갈리시더라도 이렇게 갈게요. 자, 흑창 긴 설명 필요 없죠? 춘대 추납, 고구려의 고국천황의 진대법을 이은 빈민구일제도죠. 봄에 곡식 구워주고 가을에 갚아라. 역분전, 후삼국을 통일한 역할에 맞게 분 나누어준 수조권, 역분전, 태조 왕건이죠. 사심관 제도, 중앙의 고관을 높은 관리를 고향에 내보내서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그곳을 다스리게 해요. 혜택을 준 것 같지만 혜택과 동시에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면 네가 다 책임져라, 견제도 들어가는 사심관 제도. 최초의 사심관 누구다? 신라에서 투항한 항복한 김부 경순왕이죠. 정계와 계백요소, 태조 왕건이 신하들에게 자 이걸 보고 너희들 신하로서의 마음가짐 그리고 정치에 임하는 자세, 정계와 계백요소, 요거와 대비되는 게 왕 후손들에게 준 건 뭐예요? 훈요십조죠. 훈요십조. 이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싫은 것 중에 연등회, 불교를 중시했기 때문에 연등회 팔관회들을 끊임없이 계속 진행하거라. 8관에는 약간 도교적인 행사지만 이거 미리 한번 해봤고요. 자, 북진정책, 위로 올라가야 된다. 예, 거란을 정말 싫어했죠. 발해를 멸망시킨, 같은 고구려의 뿌리를 두고 있는 발해를 멸망한 오랑캐, 거란을 싫어했고요. 그 위로 계속 올라. 예, 결국에 이제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기까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왕 태조 왕건입니다. 북진정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개경이 수도이지만 서경도 중시했다, 평양도 중시했다. 자, 만부교 사건은 거란을 싫어해서 생긴 사건이죠. 거란이 고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신하와 낙타를 선물로 수십 마리를 보냈는데 신하들을 없애고 낙타를 만부교에 먹이도 안 주고 매달아 놓고 결국 굶어 죽게 만든 사건, 만부교 사건입니다. 태조 왕건 때는 연호를 썼는데요. 천수예요, 천수. 천수를 누리는 나라가 되자, 자, 11조. 그 전대에서는 농민들에게 10분의 3을 세금으로 거뒀습니다. 취민유도라고, 민에게 백성에게 취하는 것도 도가유 있는 것이다. 10분의 1만 세금으로 거둬들이겠다. 태조 왕건의 놓치기 쉬운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많이들 모르시는데 개태사라는 절을 창건했다라는 거. 개태사 안에 보면 태조 왕건의 초상화가 있어요. 어진이 있습니다.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기념으로 개태사를 창건했다는 거, 현재 논산 쪽에 있고요.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성정책, 부족들에게 회유정책으로 왕씨성을 부여하는 거. 사, 줄사, 성, 성, 왕, 왕씨성. 야, 넌 왕가해. 기인제도, 요건 이제 견제책이죠. 지방관의 자제를 서울로 올라와서 일종의 인질제도입니다. 여기 머물게 해서 지방관이 함부로 행동 못하게 하는 기인제도, 사심관, 기인, 일맥상통한 거고요. 결혼정책, 호족들하고 결혼해요. 우리 쪽으로 포섭합니다. 혼유십조 아까 했고요. 여기까지 태조 꽤 많죠. 자, 이거 어떻게 외우냐. 왕건의 흑역사가 정북서쪽에만 1011개가 있어요. 그 대표가 사기결혼이다. 흑, 흑창, 역, 역분전, 사, 사신관 제도, 정, 정계와 계백요소, 북, 북진정책, 서, 서경중시, 만, 만부교 사건, 천, 연호, 천수, 11, 11조, 개, 개태사 창건, 사, 사성정책, 기, 기인제도, 결, 결혼정책, 훈, 훈요십조. 왕건의 흑역사가 정, 북서 쪽에만 1011개 있다. 그 대표는 사기결훈이다. 태조 왕건입니다. 자, 광종, 왕권 강화 왕이죠. 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대표적인 제도, 뭐 물론 과거제죠. 쌍기의 권위로. 이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 요 직공거와 합격자와의 관계가 나중에 좌주와 문생의 관계로 발전했다. 이게 뭔 말인지 너무 어려운데 이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선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직공거는 시험 감독관이에요. 과거 감독관. 참고로 쌍기가 직공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감독했는데 그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 나중에 좌주 문생의 관계로 이어가더라. 느낌이 오죠? 멘토 멘티 관계겠죠. 직공거와 합격자가 좌주문생, 어느 시대 과거다? 고려시대 과거. 칭제 권원,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세웠다. 태조도
천수라는 연호가 있지만 광종의 연호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죠. 광종이니까 광덕은 많이들 아는데 중풍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광덕중풍, 광덕중풍.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호족을 견제하고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비 안건법. 제대로 검사해서 불합리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많이들 놓치는 거, 귀법사를 창건했다라는 거. 태조 왕건은 개태사, 광종은 귀법사를 창건했고요. 이때 그 절의 주지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균여입니다, 균여. 그리고 균여 하면 또 뭐가 나와요? 보균자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현시번과 향가, 귀법사를 창건했다. 국가사찰로 귀법사 누구냐? 광종이고요. 주지는 균여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려다 보니 관리들의 옷이 뭐 중구난방이에요. 통일하자 공복을 제정했다. 관리들을 잘 통솔하기 위한. 그리고 또 요거 헷갈려 하는 거, 제위보라는 빈민 그리고 환자 병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해요. 제위복, 보라는 건 기금입니다. 돈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 이자로 불쌍한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을 도운 일.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신경을 썼던 왕이 광종이에요. 제위보 많이들 놓칩니다. 제위보 왠지 성종일 것 같잖아요. 광종이에요. 이것도 역시 암기코드 억지지만 있습니다. 광종이라는 사람 과거에 광풍검을 가진 아주 귀공자의 동생, 귀공제. 과거에 광풍검을 가진 귀공제다. 과거 실시 광, 광덕, 연호, 풍, 준풍, 검, 노비, 안검법, 귀, 귀법사 창건, 주지는 균여, 공, 공복을 제정했다, 제, 제이부 설치. 국가 체제를 정비한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성종입니다. 조선, 고려, 성종은 잘 알아둬야 돼요. 국립대학 국자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사람. 지방관만 파견한 게 아니라 향리제도 정비했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세요. 국가 체제를 정비했기 때문에 지방관 12목의 파견, 향리제도를 제대로 정비했다. 자, 그리고 태조 왕건의 흑창을 의창으로 확대해서 춘대추납의 빈민구휼제도 의창으로 확대했다. 특이하게 상평창, 이건 물가 조절기구입니다. 항상 평평하다. 물가가 오르면 내리게 하고 너무 낮아지면 다시 또 적당히 올리게 하는 물가 조절기구 상평창. 거란의 1, 2, 3차 침입 중에 1차를 해결한 왕이 바로 성종입니다. 누가? 서희죠. 성종이니까 서희. 성서. 이때 말로 외교 단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합니다. 국가 체제를 정비했으니까 당연히 이성6부, 발해 삼성6부, 고려는 독자적으로 그대로 당을 따라하지 않고 이성육부, 중서문화성, 상서성, 그리고 이호예병, 황공. 자, 그리고 성종 당연히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았죠. 유교 정치한 사람이에요. 누구의 건이? 중요한 신하죠. 최승로입니다. 성종이니까 승로예요. 성승, 최승로의 몇 조? 28조죠. 시무 28조. 10조는 누굽니까? 최치원이죠. 신라 하대에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를 건의했지만 진성여왕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원종 애노에는 먼저 일어났고 뒤에 또 적고조개난까지 혼란한 시기. 최치원은 10개, 전이니까 좀 적게 했고요. 고려로 와서는 승로형이 28개나 얘기했습니다. 시무 28조. 10조냐 28조냐 이걸 묻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게 지문으로 나오고 이 왕이 누구냐 할 때 헷갈려하면 안 된다. 뒤가 더 숫자가 높습니다. 태조 왕건은 후묘 10조에서 연등의 8관의 불교 행사, 약간의 도교 행사 끊이지 말고 계속 하라라고 했는데 성종대에 와서 요 얘기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연등회 줄이고요. 8관에는 아예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유교 정치. 유교, 유학 외에 다른 종교 생각보다 많지 않죠? 암기 코드 있습니다. 감나무 향이 나는 성종의 의상 사이즈는 28이다. 거의. 감목향, 감, 나무목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 국자, 감, 목, 12목의 지방감 파견, 향, 향리제 정비했어요. 자, 성종은 성종이고요. 의상, 의, 의창으로 흑창을 확대했다. 상, 상평창이고요. 그 의상, 크기가 얼마냐? 거의, 거, 거란의 1차 침입 해결, 서희를 통해서 2, 이성 6부 체제 정비, 28, 시무 28조, 최승로 유교 정치. 고려 4대 킹 중에 고려 말을 맡았던 공민왕입니다. 원명교체기를 틈타서 원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으로 고려를 세우려고 했던 대표적인 왕 공민왕.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선비들을 등용시키죠. 권문세족에서 신진사대부로 주 선비들을 바꾸는 거. 이들이 결국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때 주축이 되는 거죠. 성균관 설립합니다. 성균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은 성균관이 공민왕 때 설립이 돼요.
반원자주 정책은 뭐 여러 번 얘기한 거기 때문에 꼭 알아는 둬야 되니까요. 아내가 원나라 공주였는데도 그녀도 지원을 할 정도로 모두가 힘을 실어줍니다. 노국대장 공주도 지원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권문세조 기황후의 오빠 기철 수청합니다. 원래는 정동행성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암기 코드하고 맞추느라고 이문소 먼저 했어요. 이문소 페이지, 정동행성, 이문성 같이 나옵니다만 여기 이문소 페이지, 여기 역시 원나라의 간섭 기구죠. 원이 차지하고 있었던 쌍성 총관부를 수복합니다. 다시 찾아옵니다. 천령 이북 딱이죠. 천령 이북의 쌍성 총관부 수복. 다시 나오죠. 정동행성 폐지합니다. 원이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명분으로 세운 성 폐지. 최우 때 인사기구였던 정방 폐지. 잘못된 기구들 다 폐지합니다. 역시 권문세족의 땅과 노비들, 백성들, 잘못된 것들 바로 잡아주죠. 광종 때는 노비만 풀어줬다면 공민왕은 땅도 해결합니다. 권문세족의 불법 대농장들 해결합니다. 전과 땅과 민, 백성 모두를 잘 정리한다. 정민 변정도감. 여기에 누구를 캐스팅해요? 신돈이. 승려 신돈을 통해서 어지러워진 토지 그리고 노비 제도를 바로 잡는다. 최근에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선지에. 이런 거 자꾸 놓쳐요. 국민왕 때는 공홍입니다. 공홍. 거여몽홍 왜왜 왜는 왜왜왜우우우우왕이고요. 홍홍홍 공공홍공 국민왕이에요.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 왕이 국민왕이고요. 이때 잠깐 피난 가죠. 거기가 어디예요? 안동입니다. 그리고 지역사 문제로 나왔어요. 하해마을, 뭐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국민왕이 홍건적 침입 때 피신한 곳. 그 당시 지명은 복주인데 현재 안동입니다. 홍건적 침입 때 국민왕은 안동으로 피신했다. 유재석 씨가 라면 CF 찍은 거 배홍동 비빔면이라고 해서 배홍동 비빔면? 배홍동 비빔면? 배 홍고추 동치미 합해서 배홍동 비빔. 홍홍동, 배홍동, 홍홍동. 국민왕 홍건적 동 안동으로 피신. 참 웃기더라고요. 이거 제가 만들고도 국민왕이 유엔을 그냥 뭐 신성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신성한 유엔에서 반기문 총장에게 정정홍동했다. 자, 국민왕은 신진사대부를 등용했죠. 성, 성균관 설립했어요. 반기문 총장할 때 반 뭐예요? 반원자주고요. 기철을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문은 뭡니까? 이문소 폐지. 총은 쌍성 총관부 수복. 총장인데 그냥 정으로 해서요. 정은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정동행성 폐지. 정자가 많죠. 정방도 폐지하죠. 그리고 이번엔 폐지가 아니라 설치하죠. 전민 변정도감이고 홍동했다는 그냥 홍건적 침입 때 안동으로 피신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깨끗하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